자, 그러면 또 ETF 대략 뭐 처음 2000년도에 나왔을 그 당시보다 무려 200배 이상 성장했다는 ETF의 시장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사나이. 네. 네, 최상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만 더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TF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 우리가 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길목을 잘 잡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수에 대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되는 ETF는 꼭 눈여겨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생보사 고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미국에 상장되는 ETF들, 신규 상장되는 미국에 상장된 신규 ETF들 꼭 본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사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한국 시장은 결국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큰 그림상에서 본다면 네.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신규 상장되는 ETF에서 알파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신규 상장되는 ETF를 꼬박꼬박 보셔야 된다라는 논리로 저는 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썰이 길었는데요. 내일 두 개 신규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 두 개. 예, 예, 예. 아, 왜 이렇게 썰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고편이었네요. 예, 거래소 홈페이지고요. 저는 뭐 항상 그 여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런 사이트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도 자료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뭐 신규 상장되는 종목도 있고 ETF도 섞여 있어가지고 아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마형 ETF 두 종목 신규 상장합니다라는 보도 자료가 3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는 반드시 클릭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로 나오는데요. 뭐 보도 자료가 두 가지 형태로 첨부 파일로 나와 있는데 이 보도 자료만 보셔도 저는 신규 상장되는 ETF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느낌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되는 ETF들은 반드시 좀 꼬박꼬박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종류가 신규 상장하는데요. 하나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클린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굉장히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식으로 좀 클린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클린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품을 보실 때에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냐? 요걸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제 상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에서 쓰고 있는 지수를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스닥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글로벌 ETF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일종의 네. 복지약 같은 건가요? 뭐 아마 제너릭 같은 제너릭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인데 누구냐? 차이나 2차 전지 관련된 두 종의 ETF가 신규로 상장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예, 뭐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다가 현대백화점 저기 외곽에 보면은 또 전광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2050년 탄소 중립이다 이런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탄소 중립 뭐 아니면은 뭐 클린 에너지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는 좀 꺼지지 않는 테마가 아닐까? 아니면은 지금은 테마인데 이제 결국은 매출액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아마 제가 탁프로님한테도 몇 차례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넘버 2 ETF가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가총액으로. 시총으로. 네, 시총으로 넘버 2. 차이나 전기차. 맞습니다. 정답. 차이나 전기차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퀴즈왕. 아, 이건 퀴즈가 아니죠. 네, 이거는 네. 관심입니다. 예, 역시 저, 700%의 사나이. 예, 예. 아, 저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전기차 침투율,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침투율이 어느 정도 뭐 그 한계치까지 왔다. 아니다. 2025년까지는 60%까지 갈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뭐 시기의 문제. 앞서도 뭐 박근영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2차 전지 얘기하시면서 시기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차이나 이제 전기차는 나왔으니까 이제 전기차의 밑단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ETF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네. 두 개가 어쨌든 둘 다 ETF고 섹터 ETF인데 네. 운용 보수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합성 방식을 쓰고 있냐 아니면 실물 복제 방식을 쓰고 있냐 그 차이에서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중국 A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선강통 후강통이 열려 있지만 커버가 안 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A주가 담겨져 있는 또는 중국 A주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은 합성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합성 방식을 쓰는 게 어쨌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덜 들어가는 거네요. 덜 들어가는 네, 구조인 네. 거네요. 그래서 합성 방식을 쓰고 있는 차이나 2차전지는 25BP고요 아. 그리고 실물 방식 주식을 실제로 복제하는 미국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5BP예요 아, 실물을 복제하면 더 비싸고 합성을 복제하면 더 싸고. 네네네. 특히나 앞서도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왜 얘기해 드렸냐면요 차이나 전기차가 솔직히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손꼽히는 성공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기차 관련된 뭐 합성 거래만 있어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그 합성 거래를 바탕으로 또 델타원 아니면 대차 또 다양한 비즈니스 툴이 열리거든요. 방금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 A주는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인 것 같은 미국인 것 같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한테 또 합성 계약을 이용해서 실물을 담고 있으면 그 실물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고 대차해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엮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요 시장이 좀 운용 보수가 굉장히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만 열어주시면 제가 조금만 타이거 차이나 ETF 이거 3조짜리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게 못 먹은 사람이 태반일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설정이 보니까 1조가 14,500원에 1조가 됐는데 네. 1조에서 2조까지가 19,000원이에요. 네. 19,000원까지에서 15,000원에서 19,000원까지 그 레벨 동안 2조가 돼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2만 원까지는 해피했는데 네. 2만 원에서 1조가 더 설정돼가지고 네. 지금 15,000원이니까 네. 한 50% 이상은 이 손실 구간에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뭐 저도 뭐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초기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약간 뭐 손실 또는 약간 만만치 않은 그런 구간이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는 건 기관들이 한 거예요? 개인들도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나 저는 그 논리를 좀 궁금해서 실제로 그 ETF를 판매한 은행 PB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물어보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중국 사람들이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사람들이 샴푸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논리들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꿔 타기 시작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2025년 이후부터는 신차는 내연기관 차를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보다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늘어날 거니까 결국 그런 거에 아마 좀 베팅을 하신 게 아닐까. 설정을 1조 이렇게 늘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그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신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ETF죠. 예, ETF.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럼 사면 되잖아요. 그냥. 예, 사신다는 말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ETF는 이제 주가랑은 다르게 주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리니어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ETF는 가격이 빠지거나 플랫해도 설정 금액이 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펀드 규모가 그냥 커지는 거죠. 네. 펀드 수가 늘어. 가격, 네, 자수가 가격이 네. 같으니까. 늘린다고 해서 그게 네.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건 의미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개념이 약간 이제 평가액이랑은 좀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네. 이 상품이 좀 뭐 의미가 있다 없다는 뭐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클린 에너지라는 절대 불명의 화두와 그리고 방금도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화두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미 내일 나오는 코덱스 상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미 나와 있는 K
KB스타 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상품을 보실 때는 좀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메타버스 ETF 설명드릴 때도 메타버스라는 좀 애매모호한 섹터 같은 경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어떤 카테고리로 정의를 했는지를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로 미국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가 들어와 있어요. 마치 아리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에너지 인텔리전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전환 및 저장, 신재생, 이게 이제 내일 나오는 상품의 핵심적인 카테고리고요. 이미 나와 있는 카테고리는 좀 심플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의 매출액, 그리고 긱스 산업 분류에서 일반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전력의 20% 이상을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기업.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 쪽에서 에너지를 받아 쓰고 있거나,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25% 이상의 수익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한정에서 카테고리를 구분했던 반면에 네.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에너지 인텔리전스, 에너지 전환, 신재생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아예 지정을 해놓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네. 상장하는 게 아니고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고. 글로벌 클린 에너지. 제가 이렇게 두 회사를 비교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앞서도 미국에 이미 ETF가 상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티커 말씀드리면 내일 상장하는 ETF는 Q클린. 그리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이클린이라는 굉장히 한국 투자자들이 대중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거든요. 지금 PDF가 나와요? 지금 오늘은 아직 안 나오고요. 아직 내일 되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내일 되면 아마 제가 종목도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네. 이런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정의가 상당히 틀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클린 엣지사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네. 뭐예요? 친환경 관련된 매출액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 발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중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인텔리전스 관련된 매출액을 일일이 손으로 다 뜯어줘야 되거든요. 그 뜯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클린 엣지사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는 하나하나를 분석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또 붙어 있으니까 어떤 회사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트루코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트루코스트. 예, 이 회사가 어떤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발전소의 전기가 석탄 발전으로 얼마가 발생했고 가스 발전으로 얼마가 발생했고 이렇게 발생량을 석탄 인풋, 가스 인풋 이것만 넣게 되면 다 계산해 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만큼 그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클린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회사가 등장을 할 정도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내일 상장한다는 거죠? 네, 내일 상장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재밌게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내일 네. 탁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도 한번 뜯어드리면서 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최근에 뭐 LP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면서 좀 ETF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ETF 운용사들도 브랜드, 제가 브랜드 많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한화자산이 어떤 ETF 브랜드인지 기억나시나요? 한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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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예. 이제 이렇게 아시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 아리랑인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아, 예, 예. 네, 키움이 쓰리랑. 정프로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아, 네. 모를 수가 없어요. 700%입니다. 700%의 사나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ETF를 보실 때는 이제 브랜드도 네.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기사를 갖고 왔고요. 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TF 브랜드에서 그 운용사가 어떤 ETF를 어떤 철학으로 만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 내용은 저희들끼리만 좀 아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모의 약자
아, 코덱스는 뭐의 약자냐? 예. 네. 코... 코리아는 네, 맞는 코리아? 것 같고. 네. 덱스 인덱스의 EX 맞습니다. 인덱스입니다. 아, 코덱스. 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한투 운용의 킨덱스는 또 뭐의 약자일 것 같으세요? 킨덱스? 킨덱스. 뒤에 건 덱스인 거, 인덱스인 거. 예. 네. 아, 코리아 인베스트가 그 뭐 네, 한투가 예, 한투. 네, 한투가 아, 한투 예, 코리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였으니까. 네. 그래서 한투도 코리아 인덱스예요, 결국. 아, 코리아 인덱스. 예. 네. 네. 킨덱스, 코덱스는 알고요. 네, 네, 네. 타이거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섯 글자의 약칭으로 아, 굉장히 뭐 어려운 뭐 투명, 혁신, 아~ 뭐 간편, 옛날, 효율, 옛날 HOT 같이 예, 예, 신뢰 이 다섯 글자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타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하나로는 솔직히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하나로? 네. 하나로 어디 거죠? 하나로 마트가 누구 거죠? 농협. 네, 농협. 아문디. 아문디. 네. 아~ 그러면 하나로의 맞네. 뜻은 어떤 뜻이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로. 네. 농민과 함께 하나로 아닙니다. 모든 종목을 하나로 모든 종목을 하나로 인덱스 야, 역시 솔프로님은 정말 찍었다 대단하십니다. 몇 프로예요 당신은? 저는 난 700%요 723%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TF 보실 때에도 이런 브랜드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브랜드가 담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기사까지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름들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제가 그 저희 레미안 자이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예, 예. 삼성자산운용을 대표하셨던 배재규 대표님이 한투운용으로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드는 뭐 것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이제 고민하셨던 분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결국은 킨덱스라는 한투운용의 고유의 브랜드 그리고 내비게이터라는 그 한투운용의 액티브 ETF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투투 브랜드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 또는 하나로, 하실까? 하나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외국계 운용사들은 ETF 브랜드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패러다임이 있어요? 네. 외국계 ETF 운용사들도 블랙락에 아이쉐어스 네. 이런 식으로 별도의 브랜드를 썼어요. 있죠, 있죠.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블랙락이 원래 바클레이스에 ETF 운용 부분을 합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초창기에는 더블 브랜드로 가져가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할 때였으니까 혹여나 아이쉐어스라는 이름의 상품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꼬리 잘라버리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계 운용사들도 투 브랜드로 가져갔었거든요. ETF 운용사 브랜드 따로, 운용사 이름 따로. 근데 요즘은 한 브랜드로 가요. 네. 삼성자산 그러면 그냥 삼성 ETF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ETF의 흐름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건영 부부장 만나러 갑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